경알못들을 위한 프로그램 요즘 것들의 경제 진행을 맡은 이다솔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노트북 구입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전자랜드 상무점의 한계철 매니저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꼼꼼하게 설명을 도와주실 텐데요. 정말 많은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요즘 노트북 판매량이 어떤가요? 1년 중에 가장 성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균 1년에 한 60% 정도가 판매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판매량이 많을 때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나 할인 혜택이 더 많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면 한글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주지 않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네. 네, 아카데미 시즌 때는 각 메이커사별로 그런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마우스, USB, 가방, 그다음에 복합기. 복합기도 주신다고요? 네, 복합기도 드립니다. 오, 정말요? 네. 완전 좋네요. 구매하신다라고 하면 가장 적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노트북이 요즘 경향은 어떤지? 화면은 없지만 좀 무겁지 않은 네. 이런 사양들을 많이 보시고 오거든요. 네. LG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램 시리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14인치 모델인데 요즘에 17인치까지 나옵니다. 제 것도 이거예요. 대학생 때 샀던 건데. 아, 대학생 때 사셨어요? 네. 그러면 너무 아직도 오래되신 그래. 거 아니에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9 시리즈. 그램보다는 무게가 뭐 0.2kg 정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나인 네. 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하면 네. 색상에 좀 화이트와 실버 고를 수 있다. 그렇다면 요즘 어떤 분들이 많이 노트북을 구매를 하시나요? 요즘에 대학생분들이 보통 6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및 중학생 가정에서 이제 쓰는 PC 보통 20%. 그다음에 나머지 20%는 직장인분들. 좋은 노트북을 추천을 해드리려면 좀 더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더 전문가님의 설명을 듣고 싶은데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CPU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고요. 두뇌. 얼마나 똑똑하느냐, 좀 네. 똑똑하지 않느냐라는 네. 차이로 주시면 되는데 아, 비유를 들자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차로 따지면 네. K5, K7, K9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C가 높아야지만 좀 더 속도가 빠르고 네. 멀리 갈 수 있고 네. 이거를 CPU에 결합을 해보면 i3, i5, 네. i7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4기가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25인승 버스가 4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8기가는 25인승 버스가 8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5인승 4기가 더 빠르시겠어요? 8개가 더 빠르시겠어요? 8개가 더 빠르죠. 그렇죠. 옮겨주는 네. 작업자가 네. 더 많다는 거죠. 램은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드와 SSD는 저장 타입을 말하는 거고요. 하드는 장점은 대용량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발열도 심하고 오래 사용했을 때 느려져요. SSD는 부팅 속도, 작업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단 네. 하드랑 비교하면 용량이 좀 작기 때문에 네. 좀 그에 관해서 좀 싫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파티션을 나눠서 내가 처리하는 업무는 SSD로 처리를 하고 내가 저장하는 업무는 하드형 타입으로 저장할 수 있는 네. 그런 모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거의 다 지포스라는 회사에서 많이 들어가는데 메모리 카드가 외장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래픽, 일러스트, 게임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작업에 차이가 나타나나요?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카카오톡 하다가 문자 보고 네, 문자보다 유튜브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네이버를 보면 좀 느려져요. 네, 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작업을 병행을 했을 때 CPU나 램이 높으면 내가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어떤 요건을 가장 중점을 두고 고르면 좋은 노트북을 고를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사용 목적일 것 같아요. 사용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매장을 방문하시면 쉽게 휘둘릴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말 잘하는 직원한테 걸려버리면 아, 매니저님 같은 아,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추천해줄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인터넷, 사무용, 데스크탑용 같은 맥락을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면 80만 원대, 90만 원대 삼성, LG의 좋은 제품들. 삼성은 NT500 시리즈, LG 같은 경우는 울트라북 제품들 중에 쓰시면 사용감은 좋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게임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오, 엄청 멋있게 생겼네요. 네, 비쌉니다. 네. 오디세이라는 삼성에서 나온 모델인데 네. 게임을 돌리다 보면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팬이 두 개 들어가 있고 뒤에 이제 방열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게임은 많이 하는데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좀 무겁네요. 이거. 그렇죠. 네. 다른 것보다는 무겁죠. 게임이 된다, 안 된다라는 노트북의 기준은 사양이 좋다,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래픽 카드라는 게 들어가면 빨리 지나가는 화면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3D CAD 작업이나 일러스트, 그래픽 작업도 좀 능하게 쓸 수 있다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인강용 노트북도 있나요? 제 생각은 저렴한 노트북이나 아니면 태블릿 PC 이용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과대학별로도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문서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 네. 상이 낮진 않지만 높으면서도 금액이 저렴한 8, 90만 원대
삼성 LG 제품 있고요. 네. 영상 제작이나 디자인을 하신다라고 하면 CPU나 메모리, 그래픽 카드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삼성 펜 시리즈라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접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태블릿 PC로 바로 바뀌어요. 터치가 되거든요. 여기 한 펜이 있습니다. 보통 펜 기능 같은 경우는 대학교 이제 강의를 받을 때 녹음을 누르시면 여기 녹음이 됩니다.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대학생들이 수업 들으면서 쓰기에 최적화된 노트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액만 저렴하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금액이 문제네요. 금액이. 어떻게 싸게 안 될까요? 녹화 끝나고 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개인적으로 추천해 주시고 싶은 모델이 있다면? 저는 LG 그램과 네. 삼성 9 시리즈. 120만 원대 이하로 가볍고 CPU와 메모리는 가장 맞아요. 좋고요. 그래픽카드는 들어가 있진 않겠지만 작업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고 서비스도 편리하고. 그램과 삼성 노트북 둘 중 하나 사려고 하는데 잔고장 없고 더 내구성 좋은 걸로 추천해 주세요. 이 부품들은 다 사오는 거예요. 삼성이나 LG란 제조사에서 적합하게 조립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좋냐 LG가 좋냐는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에 따라 좀 틀리다. 뭐 그럼 내구성이나 잔고장 같은 거는 비슷비슷하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램 지금 4년 5년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잔고장 한 번도 안 났어요. 안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진짜 노트북을 구매할 때 우리나라 대기업 제품이 나을까요? 해외 중소기업 가성비 제품이 나을까요? 가성비 해외 게 좋죠. 단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삼성이나 LG라는 서비스센터는 보입니다. 근데 혹시 아수스라는 회사 보셨어요? 아니요. 안 보셨죠? 빨리 고쳐야 내가 작업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따진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센터가 있는 게 삼성 LG고요. 해외 제품 아수스, 델, 맥북도 있겠지만 개인 취향으로 생각하십니다. 내가 정말 컴퓨터 잘한다라고 네. 하면 삼성 LG 굳이 필요 없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노트북은 수명이 주로 몇 년인가요? 몇 년 주기로 재구매를 고려해야 할까요? 4년에서 6년 정도. 더 좋은 걸 구매하면 더 오래 쓰지 않을까? 맞는 말씀입니다만 내가 사용하지 않는 기능인데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노트북을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가장 중요한 건 보관 장소입니다. 염기, 수분, 먼지 많이 없는 곳 안 쓰신다면 가방에 넣으셔가지고 보관을 좀 해주시고 애정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200만 원짜리 제품을 쓰다 할지라도 마음이 떠나버리게 되면 금방 질리고 못 쓰게 되는 거고요. 맞아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우리 전자랜드 상무점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면? 전자랜드 상무점에는 PC 상담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보통 7명 정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PC 인력은 좀 충만하다. 딜레이 없이 바로 상담하는 게 그런 게 또 장점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질문 드렸는데 너무나 잘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 똑똑하게 노트북 구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